친구들이 저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전 질문지를 드려본 적도 있고 이 과정의 진지함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뷰로 이렇게 지금처럼 또는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대화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재밌었던 최근의 사례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킨 적이 별로 없거든요. 클라이언트 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좀 생기고 그 조금 어린 클라이언트인 경우도 있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따라주시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본인들의 진짜 마음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들 저희가 하게 돼서 요번에 최근 작업을 하면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빠져봤어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연배, 가까운 동성애 이제 저희 여자 디자이너가 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저는 오히려 그걸 거꾸로 저희 디자이너를 통해 듣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좀 여시더라고요. 이게 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좀 그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나 인사이트를 뽑아내겠다 혹은 캐치하겠다 사실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얻어낼지는 사실은 그때그때 많이 달라진다고 보고요. 정말 여러 가지 해봤는데 묘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를 좀 따져가면서 그 과정을 좀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클라이언트랑 소통하느냐의 정답은 없으나 그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중요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중요함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컨셉을 지향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각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한눈의 공간을 좀 매력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로 공간을 좀 끌어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 지금의 방향들로 또 이렇게 수렴되어져 가고 뾰족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조금은 원치 않으시더라도 그럼 저도 안 할래요 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끌어갔던 적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일 경우는 기존에 있는 브랜드나 혹은 클라이언트가 만들어 온 브랜드에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공간만을 대입할 때 그때는 철저하게 제가 존중을 해드려요. 브랜드를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 그 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는 작업이 돼야 그래야 좋은 협업이 되더라고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별로 없이 가고 있고요.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이제 큰 기업들과 일할 때인데 네, 그리고 대기업 일을 안 합니다. 그 대기업들이 문제다,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회사도. 최소한 그 사업의 책임자랑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가 수긍을 하건 설득을 하건 이 대화가 되는데 대화의 채널 자체가 막혀있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더 가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 그 이후부터 계속 고사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업 프로젝트들이라 하면 이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들하고 일하는데 그 케이스도 단서를 좀 걸어요. 팀원들한테 보고받아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표님이 반드시 이 프로젝트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